어느 정도 뭘로? 에너지 상태가 청력? 일정한 공간 속에 균등하게 균등한 상태로 있다 보면 원래 중력은 인력을 작용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순간 청력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그래요. 이게 충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충기 이화. 중력이라는 청력이라는 이론 찾아보니까 그 이론들은 거의 없더라고. 그 이론을 그 그러니까 청력만 했다 이런 건 없더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중력은 청력 중력은 청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론은. 그런 이론이 당연히 없더라고요. 없지. 왜냐하면 그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농담이고 조금 이따 질문해요. 좀 이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깨우치느라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동양의 우리 선인들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화가 임수가 되면 그 어느 순간 그 응축하면 어느 순간 그게 청력화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노자는 분명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충기 이 녹음을 해버려야 돼. 아 녹음하고 있는 건가? 충기 이 위화 이 표현에 노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고 내 책 뒷편에다가 문장으로도 올려놨잖아. 책 뒤에 그 저기 60간지 상학원에는 이거 표현을 해놨다고. 왜 얼마나 나는 이게 그 노자가 대단해 보였으면 이거를 했겠냐고. 노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충기.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도충이라고 그랬다고. 도충. 그러면서도 여기에 팽창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다 설명하고 있다니까? 도충하고 충기 조화로 이루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팽창하고 도덕이 다 나와 물리학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불확정성 원리도 이야기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다 설명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 도덕경을 대단하다고 하는 거라고. 그 영감탱이 설명 다 해놨어. 그러니 내가 맨날 와 대단한 영감탱이라고. 아, 그럼 지금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뭐,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아니, 그럼 위에 어떻게 청력과 인력이, 청력과 중력이 함께 있죠? 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 해요. 문제는 그거라고. 나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 이렇게 팽창을 했어.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였다고. 팽창. 어? 이거 청력인데? 이 청력이 어떻게 돼서 이 물질이 생길 수 있지? 물질이 생기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지 도대체? 나는 그거에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거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가 138억 년까지 갔더니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다시 할 수 없이 138억 년을 지나갔어. 그랬더니 드디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더라니까. 여기 정화가 여기 있더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 정화의 중력작용이 그게 이러면 임수에 이르더라고. 나는 이 부분을 못 봤던 거지 처음에는. 왜냐하면 빅뱅만 봤으니까. 왜냐하면 다 책에 빅뱅 이후만 설명하니까. 뭐가 빅뱅 왜 뭐 그 0.1초 만에 뭐가 생기고 뭐 38만 년에 뭐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만 했어. 그럼 뭐야? 그래서 보이드라는 책에 빅뱅 이전 뭐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봐도 별 내용이 없다고. 왜냐면 인간이 빅뱅 이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설명을 해 빅뱅 이전에 네가 뭔데? 그렇잖아. 근데 노자는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설명했지? 유물혼성 천지생이라고 설명했어. 그게 지구든 빅뱅이든 상관없어. 규모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논리야. 그렇죠? 근데 노자의 주장에 따르면 유물혼성에 따르면 충분히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중력과 팽창력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물론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야. 노자를 보고 설명한 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 내 상상의 산물들이지. 어떻게? 아, 임수 이전에는 정화가 있었고 정화가 쫙 극도로 응축되면 임수가 됐고 임수가 폭발하면
폭발하면 빅뱅이 일어났고 이 임수의 다른 모습은 개수인데 이 개수 속에는 정화가 잘잘하게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을 뿐이네. 고로 이 속에는 팽창에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중력 인력을 갖고 있네.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칭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극히 작은 대칭 불균형으로 물질계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나는 내 사유체계로 저렇게 설명하는 거고, 나는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고, 노자는 빅뱅 이전에 유물 혼성이라고 했고 계속 움직인다고 했고 폭발을 하고 나서 이 중력 청력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유물 혼성이라는 개념으로 무한 응축되어 있다가 폭발했다는 논리로 보면 충분히 설명이 중력 청력이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팽창의 속성 안에는 반드시 중력 에너지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거는 빅뱅 이전에 정화가 임수를 향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는, 근데 그 귀신같이 노자는 충기 이하 도충 조화를 이룬다고 딱 해버린 거야. 무유인 무관이라고 딱 해버리고. 무 속에 움직임이 있다고 해버린다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답, 뭐, 이해돼요? 저도 이제 제일 고민이 됐던 자연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정화가 임수가 되고 임수가 개수가 되는 건 당연한 식물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순환하고 대칭 개념하고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해봅시다. 빨리빨리 하고 가야 돼요. 지금 몇 분 남았지? 4시 23분이요? 그러면 30분 내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아까 반이라고 그랬고 그 복 그 다음에 상 이런 표현들이에요. 계속 아까 뭐 도의 움직임은 반이라고 한다고. 결론적으로 순환한다는 뜻이야. 순환한다고. 복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지? 빅뱅 이전으로 돌아간 얘기예요. 본성, 변하지 않는 본질로 돌아가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6장에서도 곡신불사, 면면, 약종, 약존, 용지불군 저번에 포함해서 했던 거야. 곡신은 절대로 안 죽어. 면면, 약종, 끊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치 존재하는 것 같고 아무리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면면, 약종 이런 표현들을 잘 봐요. 어디가 막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을 뜻한다고. 하나도 안 끝나진다는 뜻이고 16장에도 복명왈상 이런 말이 나와요. 복명왈상. 이 복은 순환 반 아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상은 그 반하고 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머무는 곳이야. 그 상이 곡신을 이야기하고 박을 이야기한다고. 대제불화를 이야기하고 변질되지 않는 근원을 이야기하고 도 이전 어쩌면 도 이전의 상태이고 이해되죠? 그 다음 14장에 승승불가명 복귀어무물 또 똑같은 얘기야. 승승불가명 계속 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름은 모르는지만 돌아가면 무물에 이른다. 이게 임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다른 걸로 착각하는 거지. 동일한 걸 가지고. 그죠? 영지 불견 기수, 수지 불견 기후,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고, 모를라.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이게 반이고, 복이고, 순환이고, 어디 뭐가 뭔지. 그래서 여기에서 노자 이게 무슨 말들이냐면, 나누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어디가 시작돼,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나눌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네가 옳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좋다라고 산, 근데 만약에 기대를 안 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안 된다니까? 100%? 안 그래요?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하네? 아, 50이 다들 안 됐구나.
좀 더 살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40장이 반자 도지용, 아, 도지동, 약자 도지용. 약자는 아까 말했죠. 부드러움, 개수, 생기를 퍼뜨리는 것, 물, 이런 것들이고, 반자는 지금 말한 순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환 원리가 근원적으로 도의 움직임이라는 거. 노자 분명히 밝혔어요. 그죠? 순환한다고. 멋진 아저씨요. 그 다음에 대칭이라는 개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대칭은 1장하고 2장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아요. 유무, 뭐, 유무상생, 뭐, 평가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그 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것이 옳다 그렇다 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삼각형 두 개는 내가 자연순환도라고 설명했던 인오술 삼합과 신자진 삼합이 회오리 치면서 대칭 구도로 계속 뺑뺑이 치니까 어느 게 인오술인지 어느 게 신자진인지 모르는 거야. 저기 회오리 치는 속도가 1초에 3만 6천 번이니까 무슨 재주로 아냐고. 분별할 수 없는 거라고. 그죠? 또 사계도에서는 이민, 계묘, 병신, 정유가 대칭 구조로 돼 있죠. 계묘와 정유가 이민과 병신이 대칭 구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모든 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대칭 구조로 돼 있다고. 우리의 육체도 대충 왼쪽 오른쪽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대칭이 4%만큼 깨져 있다고. 고로 우리 몸도 왼쪽 오른쪽이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야. 어느 쪽이 찌그러져 있다고. 나처럼 전체가 찌그러진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좌우가 조금씩 찌그러져 있고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게 불균형만큼 깨져 있는 거라고. 그죠? 무슨 정우성이라고 다 완벽하게 되어 있나? 아니야. 그것도 대칭이 깨져 있다고. 그 완벽한 대칭은 무야. 그게 깨지면 새끼가 되는 거야. 그만큼 대칭은 중요한 거야. 근데 노자는 대칭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 그런다고. 왜냐면 일장부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거는 나중에 쫙 가면 동위지현이라고 그런다고. 동일한 거야. 현동이야. 무명과 유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동일한 건데 왜 평가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말은 없어.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본질은 유무상생이야. 없음과 있음은 동일한 거야. 그게 한꺼번에 대칭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라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요새타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고로 그걸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임수상태는 유무가 변화가 없어. 아니, 유무가 구별되기 이전의 상태야. 마구 섞였어. 고로 빅뱅 이후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유 쪽으로, 병화 새끼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노자는 야, 똑같은 거야. 제발 그쪽으로 그만 좀 가고 다시 돌아와. 이런 얘기를 계속 도덕경에서 하는 거고. 그죠? 내용은 그게 핵심이고. 물론 이제 도덕경 1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상자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도가도 비상도 할 때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시시한 상이 아니라고. 움직이지만 주행불태지만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은 세상에 없어. 노자는 그 세상에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맛을 알 수가 없어. 그래도 맛을 알 수 없는 그것을 무미라고 그러고 담이라고 그러고 표현한 노자가 대단한 거지. 새끼 쪽만 보는 우리는 그런 거 못 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죠? 2장에 뭐 천하 개 지 미 지 위 미 아유 발음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4, 5, 2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뭐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은 위미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아름다움이다. 고로 추하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아름다운 것은 실제로는 추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얼마나 개똥 같은 소리야, 그죠? 그게 아니라 아름답고 추함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거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씨, 분명히 그 저기 누구 이쁘던데? 그럼 이쁘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추한데 추하다고 할 걸 추하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름답으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 잘못이네? 추한 걸 추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뭘 원하는 거지? 아름답고 추하고 라고 네가 할 수는 있어. 하려면 하는데 그거에 뭐 어떤 분별을 두거나 사심을 두지는 말란 얘기지. 그럼 또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돼. 그냥 안 됨을 인정하자 이거지.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줄타기 선수도 아니고 말이야. 언제까지 줄을 타고 있어야 돼. 양쪽을 하면서 무시. 그러니까 1초도 못 견디고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안 돼. 고유무상생 뭐 이런 말들 다. 그 다음에 그 11장에 보면 30개 바퀴가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거기에 유무가 나오거든. 무가 있기에 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도 다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유만 좋다고 보지 말라 이거야. 물질만 좋다고 보지 말라 이거지. 물질 이전에 그 비어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생기는 거고 내가 그 계좌를 비어야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고로 내 계좌를 빨리빨리 돈을 쌓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안 싸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그게 문제야. 얼렁얼렁 싸야. 뭐 40장에 아까 말했던 제일 끝에 유생 어위 어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고 알게 돼요. 그 노자 중에서 노자 설명하는 것 중에 대칭이니 순환이니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맛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규정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분명히 도를 100% 알고 있다고. 138억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도라고. 하지만 나도 어떤 것은 모른다고. 그런데 노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기 책을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냐면 성인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뒤로 물르고 뭐 절대로 머물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뭐 사라져버리고 절대로 집착하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몇 장에 걸쳐서 하냐면 근 20~30장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뭐냐 이거야. 그거 결론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성인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도를 깊이 닦은 자는 이질하고 있다고. 뭔 도를 얼마나 닦았길래 그렇게 줄타기를 잘하냐고 환장하는 거지 해석 보면. 사람 아니야 성인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도덕경을 쓴 거지. 그래서 불초한 거고. 그 성인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성인으로 해석해 사람으로 해석하니 도덕경 전체가 떡이 되는 거야. 근데 성인이 사람인 장도 있어요. 한 장인가? 나중에 그 나중에 퀴즈로 내야 되겠다. 성인이 사람을 지칭하는 장은 81장 중에서 책 읽은 선물 뭐 이래야 되겠다. 그렇죠? 딱 한 장인가 두 장인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말한 게 있어요. 왕 같 느낌이 왕 표현하는 듯한.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야. 그 정체를 우리는 모르면 또 마찬가지 도가 무엇입니까에 답을 못하는 거야.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게 시간이야? 공간이야? 열이야? 중력이야? 무야? 대칭이야? 원자야? 또 거기에 대답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머리를 쓰기 싫은 사람들의 극히 쉬운 방법. 그게 뭔지 알아요? 어? 딱 한 글자인데. 몰라요? 이거예요. 이건 다 통해. 이건 안 통하는 게 없어. 그러면 다 끝나잖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 할 건데? 뭐 전지전능하대.
그럼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잖아. 근데 너도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물리학적,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손에 잡히는 걸로 이거를 신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보군을 나는 이미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죠? 그 중에서 자, 그냥 이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문장들을 시간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빨리 이해된다고, 문장들이. 한번 봅시다. 2장에 봅시다. 2장. 생이불유, 위이불시, 뭐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이게 무슨 말들이냐면 시간은 끊임없이 순환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인이 뭐 소유하면서도 뭐 아니 생하면서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뭐 위하면서도 뭐 집착하지 않고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은 그냥 순차적으로 흘러갈 뿐 거기에 무슨 아무런 뭐 사리사욕이 없는 상태야.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시간 못 멈춰요. 3장에 위무위 즉무불치 이런 말 나와요. 무위로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아니 그럼 무위가 뭐냐 이거지. 이것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으로 다스리지 못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아무리 강한 집착을 갖고 집념을 갖고 소용없어. 그냥 두들겨 패는데 뭐. 오늘 올해 100억을 벌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사주 보러 갔더니 와 오늘 너 올해 100억 벌겠어. 와 좋다고 왔는데 죽었네? 그것도 99억 딱 채우고 죽어버렸네?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지? 옳고 그러면 없는 거야. 평가만 하지 않으면. 5장 천지불인 성인불인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이런 거 다 시간 생각하면 돼요. 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흘러간다 이런 말이야. 성인 여기 사람 아니야. 도 닦은 사람 아니라고. 그냥 천지와 만물하고 성인과 사람을 그냥 대칭해서 설명한 것 뿐이지 이게 무슨 성인이 무슨 아유 도를 열심히 닦은 놈이라고? 아이고 벽날 닦아봐라 그게 닦아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야 시간. 면면약존 6장에 면면약존 용지불근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진 거야. 써도 써도 안 닳아지는 거 시간밖에 더 있냐고. 그죠? 그 저 빌게이츠 돈인데요. 그럼 나 할 말 없고. 빌게이츠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쓸 걸. 뭐 빌게이츠라고 뭐 죽고 나서 돈 쓸 수 있겠어? 못 쓰지. 그렇잖아요. 7장에 성인 후기 신이선 아니 저기 신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외기 신이 신존 뭐 이런 말. 이게 뭔 말 같아요? 성인은 뒤에서 몸 뒤에 있는데 마치 몸 앞에 있는 것 같고 밖에 있는 건데 안에 있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표현들에 속집적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전히 시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은 왜 내 왜 앞, 뒤, 좌우, 상하 다 존재하는 거야. 시간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러니까 막 아, 성인이 아, 대단한 인간, 대단한 놈인데 밖에 있는데 안에도 있는 거 이거 뭐 홍길동인가? 뭔 소리야 이게. 하나만한 소리듯이. 그냥 시간이 그냥 어디에도 있는 거야. 그 루시 영화 한번 봐요. 마지막에 I'm everywhere라고 나온다고. 나는 어디에도 있어. 100% 내가 딱 100%. 시공간과 딱 완벽하게 일치한 상태가 100%야. 루시에서 말하는 거, 그 시공, 내가 시공간 100% 딱, 그러면 138억 년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앞에도 있고 뒤에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는 거야. 시간이 3차원의 세상에 완벽하게 공존하는 거라고. 이거 이런 표현을 노자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게 해석을 못할 뿐이지 깊이 들어가면 노자 짱 멋지다니까. 엄청 멋있는 사람이야. 8장 상선 약수. 약수 나오죠, 그죠? 약수터의 약수. 거기에 뭐가 나냐면 부유불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고무우 이렇게 나와요. 부유불쟁, 다투지 않게 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아니 이 세상에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시간밖에 없는 거야. 시간은 다투지 않아. 시간 자체도 없어. 우리가 시간의 존재도 없음을 시간의 저기 역사를 부여할 뿐이지 시간 자체는 없는 거라고. 왜 역사를 부여하지? 왜 시간의 역사를 부여할까요? 모르겠죠? 분별해서 그래요. 시간에 분별만 하지 않으면 시간의 역사는 없어요. 안 그래요? 아, 13일에 한 명도 안 올 것 같은데? 옳다 그렇다 평가만 안 하면 시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현재만 있다고 하는 표현들이 다 그런 거라고. 아니 그렇잖아. 아니 평가를 하니까 과거가 되고 평가를 하니까 미래가 되고, 근데 그냥 평가를 하지 않으면 오로지 지금 이 상태만 존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간택하지 말라는 말하고 다를 바 뭐 있냐고.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죠? 9장에 공수신태라고 그래요. 공수신태. 공을 이루고 몸을 물은다. 아니 공을 이루면 잘난 척하는 놈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몸을 물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신이라고 하고 싶으면 신이라고 하시고 무슨 뭐라고 하고 뭐 하시고. 근데 공을 이루고 몸을 물을 수 있는 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제일 깨우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도덕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 정체를 시간이 아니라 다른 거, 예를 들어 신이라고 하고 싶으면 신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신이라고 한 이상 노자의 도에서 점점 멀어져 가. 왜냐하면 노자는 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물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니까 노자는. 그냥 전혀 다른 건 뭐냐면, 신하고 전혀 다른 건 뭐냐면 무조건 복종이 아니야. 노자가 설명하는 거는 그 신은 야 밝음과 어둠을 존재하게,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그러니까 존재한 것처럼 설명해. 그게 마치 전능한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신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는 존재가 신이야. 근데 노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고. 이루는데 뒤로 물러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루는데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그 겸손한, 신은 겸손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맞죠, 그죠? 하지만 그 겸손함을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이거지. 그거에 답을 못하면 또 여전히 도의 오리무중이야. 도가 뭔지 답 못해. 그거에 대한 규정을 나는 시간이라고 한 거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거 발명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시간이 아니라 뭐 돈인데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면 되지. 혹시 돈이라고 할 사람도 있으려나? 돈은 이루면 돈을 빼 계좌로 빼고 뒤로 물러선다. 뭐 이렇게 해도 말이 되네, 그죠? 전혀 안 웃네. 굉장히 딱딱한데. 그다음에 10장에 생지, 축지, 저 뭐 생이, 분류, 저 밑에 보면 위이, 불시, 장이, 불대, 불제, 뭐 시위, 현덕, 이런 걸 다 시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루고도 생하고도 소유하지 않고 뭐 위하고도 뭐 집착하지 않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말들이 다 시간으로 이해하면 금방 쑥쑥 이해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된다고.
14장에 승승불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복귀 무물도 마찬가지야. 시간은 계속 순환한다 이런 말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15장에 15장이 뭐가 나오냐면 중간쯤에 숭릉 탁이 정지서청 숭릉 안이 구동지서생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극하고 안정된 것을 천천히 맑게 하고 안정되고 오래된 것을 움직여서 생할 수 있는 게 과연 누구냐 이거야.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임수에서 개수로의 빅뱅이라고. 그게 뭐냐 이거지. 시간이라는 거지. 폭발하면서 시공간이 열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근데 시공간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열이 생긴 건데요. 그래, 그러면 알아서 열로 하는 거고, 열로 규정하는 순간에 그건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력이라는 거는 생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라고. 비록 중력으로 우리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딱딱해지면 죽는다고. 그래서 중력, 열이 근원적인 우리의 변화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했더니 시간은 없는데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열하고 중력밖에 없어. 그런데 열하고 중력은 지금 말한 대로 청력이 아니라 내 쪽으로 땡겨오는 굳게 만드는 늙게 만드는 죽음을 재촉하는 탐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속성이라고. 고로 노자가 생각하는 도하고 거리가 멀다고. 고로 노자가 생각하는 도의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질어질해. 그 다음에 몇 분 남았지? 12분. 12분? 자, 22장에 뭐 불자견 고명, 불자시 고창, 불자불 고유, 뭐 불자근 고장 뭐 막 이런 말 뭐 스스로 보지 않기에 밝으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기에 뭐 존재를 드러나지 않기에 뭐 자랑하지 않기에 이런 게 다 뭐 부유불쟁 다투지 않고 모든 것과 함께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고. 근데 또 이런 표현들한테 속으면 안 돼. 이런 걸 일일이 문장을 따지고 아, 멋있네 안 멋있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노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 아까 얘기했지만 20몇 장 30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걸 다 쑥쑥쑥쑥 중복된 부분을 빼면 남는 게 뼈다구만 남는 거야. 핵심. 그 핵심을 내가 오늘 그 종이에다 그렇게 적어준 거라고. 아까 얘기 뭐 표풍 불종조 뭐 취우 불종일 뭐 바람도 비도 저기 바람도 비도 그 저기 그 반나절 못 넘긴다 이런 말 다 시간이라고. 변화한다는 걸 뜻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실 33장에 나중에 녹음으로 다시 듣고 33장에 부실기소자구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라. 근본을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간다. 아니 근본을 잃지 않는 자가 도대체 뭘 오래간다. 늙게 오래 산다고? 그런 말 아니야. 근본을 잃지 않는 자 오래 간다는 말은 그냥 시간이 그냥 변함없이 흘러간다는 이런 말이라고. 아니 무슨 근본을 잃지 않으면 뭐 한 세 살 더 먹게 해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다 부질없는 얘기들이고. 뭐 44장에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의장구 족함을 알면 부끄러울 일이 없고 절제할 줄 알면 이토롭지 않음이라. 그렇게 한다면 오랫동안 자유로운 삶을 산다. 이런 말들이 인간에게 야, 족함을 안 하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이것도 다 시간을 설명하는 거라고. 시간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도 시간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니들 못하지. 뭐, 노자는 다 알고 있어.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초지. 안 불차면 뭐. 다 이런 말, 불견 47장에 불견 얼밍, 아니 불견 이밍, 불위 이성, 뭐 안 보고도 뭐 억지로 하지 않고도 막 이루고 무슨 뭐야 이 인간 돌을 닦은 자가 이렇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렇게 다 시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시간이야. 그게 이야기하면 돼. 이해하면 돼. 그럼 극히 쉬워져, 해석이. 그냥 명확해져. 고민할 게 없다고. 뭐 51장에 생이불요, 위이불시, 장이불제, 시위, 뭐 원덕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마찬가지야. 다 시간이야.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거 시간이라고, 아니 뭐 다른 거 찾으려면 찾으면 되는데 시간 외에 더 찾을 만한 게 없어요. 후보군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포항부터 후보군을 설명했던 거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 지금 몇 분 남았니? 이제 안 되지, 그치? 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문장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면 시간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요. 고민할 게 없어요. 명확해져요. 그만합시다. 질문 혹시 3분 남았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해보세요. 3분 남았습니다. 시공간이라는 게 아인슈타인 상상성이라서 시공간이라는 게 공유도에서 왜곡된다라는 거가 밝혀졌잖아요. 요즘 현재 문제에서는 그 단일 이론을 찾을 때 단일 이론을 중력으로 측정하는 끈이론이 많이 제가 아직 응집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고요. 신을 규정할 거냐, 중력과 열을 신으로 규정할 거냐. 근데 시간을 표현하는 건 중력과 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학자들은 이걸 집중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만약에 중력 열을 집중하는 순간에 이거는 노자가 말하는 늙음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런 노자가 원하는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도를 중력 열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시간으로 규정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야.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왜 시간이 없냐면 중력 열이 없다면 시간을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력 열이 있기 때문에 물형이 계속 변하는 거야. 물형 변화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열이 변화했던 거야. 그 열을 변화하는 속성이 중력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어렵죠? 12월 13일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요.